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배우자 운,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 결혼은 우리가 인륜지 대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우리가 원하는 꿈을 그대로 이루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했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좋은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명리에서 배우자, 여성에게서 배우자는 어떤 오행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일간에서 여성이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세 번째 칸입니다. 갑을 갖고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면 하나, 둘, 세 번째 금이 배우자, 남성을 상징해 줍니다. 화를 갖고 태어났으면 세 번째니까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목을 갖고 태어났다. 하나, 둘, 셋. 토를 갖고 태어났으면 세 번째 칸이니까 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그것이 사주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사주에서는 보통 저희는 네 가지 정도로 이게 봅니다. 갑목 자체가 갑목 일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이 배우자를 상징해 준 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배우자 사주 팔자에 자기 사주 팔자에서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금이 없다. 갑목일 경우 반대로 금이 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금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을 사주팔자에서 금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 또한 금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다 많이 있는 경우와 있지만 힘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또한 사주에서 금이 있는데 형과충이 당할 때 어떤가 좀가 형충이 당할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운이 어떠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인가 힘든 삶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저는 형충 그리고 입고되어 있을 때 배우자를 상징해 준 것이 곧장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충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성에게서 금이 없는 경우 또는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주 하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갑오입니다. 태어난 게 갑오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당연히 배우자를 상징해줍니다. 태어난 날은 병인달입니다. 태어난 시도 병인시입니다. 갑자입니다. 갑자. 갑자니까 올해 36세입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여성입니다. 여성 36세. 사주를 보니까 금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상징해준 금이 없다. 근데 사주를 풀다 보면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글자가 없어도 잘 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대운에서 들어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 부부가 조금 각자 일로 바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경우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부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분명히 배우자를 상징한 글자가 없는데 잘 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배우자를 상징한 글자가 오행상 나와 있는데 힘이 약하거나 많이 있는 경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을 배우자를 상징하는 오행이 형과 충이 당했을 때 입고 당할 때 굉장히 그때는 시련과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주를 놓고 보면 갑자, 병인, 갑오, 병인 당의 목과 화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주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올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자 그러면 갑목의 경금은 편과 어쨌든
배우자를 상징한 그의 오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사주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결혼이 바로 성립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는 본인은 결혼을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결혼을 안 하니까, 딸이 안 하니까 굉장히 속상해 합니다. 왜? 직업도 괜찮은데 왜 안 하느냐? 사주를 보면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상관이 너무 많으니까. 상관이 많으면은 배우자를 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명리에서는 차라리 화려한 싱글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자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금의 기운이 들어왔다면 이 간목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사주가 힘이 세요. 걸룩격이 힘이 좋습니다. 이 경금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자면에는 이 사주도 흔들린다 이렇게 보겠죠. 누구를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도 올해는 내가 한번 결혼해볼까, 내년 경자년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에서만 얘를 좀 조절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이런 시기에 결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대운을 풀어보면 현재 운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개해, 그러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을, 축입니다. 갑자입니다. 개해입니다. 인술입니다. 16, 8, 18, 28, 38, 48. 개해대운이죠. 36세인데 개해대운. 그러니까 뭐냐? 여기 28세, 38세 사이 개해대운에 들어와 있고 새운은 경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 있고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강한 화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호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찬스다. 결혼을 하라. 왜? 만약에 가물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물어 있어요. 뭔가를 심어줘야 합니다. 목작물을 심었는데 가물어 있는 토에 목을 심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가문 상태에서 심으면 얘는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고사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습하고 괜찮은 땅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괜찮은 땅이라 이때 찬스다 하고 나무를 심어 놨을 때는 이 나무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립니다. 시기가 지나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어지간한 가뭄이 일어나도 가물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괜찮게 갑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주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 왔습니다. 25년 가까이. 이 사주는 보편적으로 혼자 살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냐? 아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개해대운이 들으면서 해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수의 기운이 들어왔죠. 그러다 경장이 들어오니까 경이 들어오니까 갑경축을 들으면서 뭔가 힘 있는 세력이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충분히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 언제? 내년 경자년에 이렇게 보겠죠. 경자년에서 언제냐? 양력 4월달, 4달, 그리고 16, 그러니까 8, 9월달은 천하 없어도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살면서 전부 다 행복하고 결혼 생활해서 각자가 서로 부부가 행복을 꿈꾸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분명히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내년 내후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임술대운이 들어올 때 또 다시 화해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뿌리가 깊었으면은 저는 이 시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시기가 돌아도는 괜찮다.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라 하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저는 보고 이런 운에서는 괜찮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언제 들어오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언제 배우자, 남자가 둘이 들어오느냐. 사주에서 만약에 그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신. 갑인, 그 다음에 자, 이런 사주가 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전에 사주는 없어서 문제예요. 이것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자무자다.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해보면 배우자를 상징할 글자가 많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 이 갑목에게 별볼일 필요한 남자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성에 차는 남자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남자들 결국 덤비고 없어지고 덤비고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오히려 주변을 둘러봐도 남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많이 있지만 남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상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한 어떤 식으로 결혼을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가. 당연히 얘를 깨고 들어오는 시기가 결혼운이 성집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화가 들어와야겠죠. 자,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 굉장히 중요하다. 다 정말 결혼을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시기가 있더라, 타이밍이 있더라, 아무 때나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 또한 힘들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내년 경자년 신축년이 지나서 이민년에 들어왔다. 이민년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치 감은 상태에 메마른 상태에 남자를 심어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거야말로 그 배우자가 별로 힘이 없다. 아니면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은 시기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은 괜찮더라. 이건 제가 25년간 상담해오면서 느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타이밍을 잘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런 사주는 식신상관, 식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많으면 관을 극하니까 당연히 혼자 살아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도 설명해보자. 이 사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신상관의 것은 자식을 상징해줍니다. 자식 끝내주게 뛰어납니다. 이런 사주가 자식 낳으면 자식 정말 10명 낳아도 다 똑똑하고 수제입니다. 수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시기에 씨앗을 내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임술대로 좀 약하겠죠. 그러나 임술대로 남편이 밖에서 아니면 해외를 나가서 마음껏 돈 벌기 하고 들어오면 부부 문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시기에 자식은 정말 10명 나와도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다른 면으로 풍성한 좋은 기운을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언제 배우자를 만날까요? 제 배우자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젊은 친구들 당연히 저에게 저는 언제 결혼하나요? 언제 배우자운 들어오나요? 괜찮을까요? 질문 받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맞는 시기 타이밍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명리에서 선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아무리 씨앗이 약해도 그 씨앗이 잘 트일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 씨앗은 괜찮게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시기와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아무 때나 씨앗을 던져놓으면 그 씨앗은 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사주라고 제가 상담해 보니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괜찮더라.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사주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중용 잘 갖춰져 있는 사주는 괜찮으나 이렇게 이런 사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이밍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노하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이왕이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짝을 만나서 그 좋은 타이밍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